예, 반갑습니다. 하롱당근 새 여러분들께 오늘 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. 삼성전자 R&D 기술 개발을 했었고 제 모교 성균관대의 대학 교직원으로 성균관대 예예 그런 일을 맡은 적이 있어요.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걸 강단에 올라가서 MC를 볼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재밌어하고 아 이거다 이거 한번 해보자. 개인 방송 하시면서 네. 월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? 월 수입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지금 트위치에서 개인 방송 겸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주광원이라고 합니다. 원래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그맨의 꿈을 좀 이루고 싶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개그맨 지망생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개인 방송이라는 또 새로운 플랫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개인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걸로는 지금 뭐 돈을 못 벌어요. 제가 이제 공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알바로 수학 선생님을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. 밤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새벽 늦게까지 방송을 해요.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 남들보다는 조금 늦어서 지금 막 일어났고 이제 하루 일과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보통 몇 시쯤 주무세요? 네. 제가 이제 방송이 원래 새벽 3시까지 해요.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끝나면은 뭐 4시에 잘 때도 있고 5시에 잘 때도 있고 뭐 후반 작업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때도 있죠. 광원님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동네를 좀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도 좀 정리하고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정말 긴 시간을 너무 한 곳에만 또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생각이 좀 닫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별 거 없어도 그냥 나옵니다. 한 번씩 이렇게 직장 다니시다가 네. 뭐 개그맨을 꿈꾸시고 개그맨 지망생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개그맨의 꿈은 어떻게 꾸게 되신 건가요? 원래 개그맨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들 이런 상황이 이제 개그맨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. 막연하게 그냥 사람들을 웃기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는 했었거든요.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맡은 적이 있어요.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거를 제가 직접 진행하는 그 강단에 올라가서 MC를 볼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재밌어하고 거기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.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즐거웠던 순간이 딱 그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. 아 이거다 이거 한번 해보자.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일을 그만두고 개그맨 극단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. 그때 나이가? 그때가 이제 제가 딱 서른 살이었어요. 이야, 서른 살에 직장을 퇴사하고 네. 도전하신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미친놈이었죠, 그때. 그러면 개그맨 준비하시기 전에 이제 네. 다녔던 뭐 직장? 일들이 네. 어떤 거예요? 제일 처음에는 삼성전자 R&D 기술 개발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반도체 회사를 이제 한 1년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직장은 제 모교 성균관대의 대학 교직원으로 성균관대? 예예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유명한 대학교 그리고 유명한 회사들을 네. 다니시다가 개그맨의 꿈을 갖고 이제 네. 전환을 한 건데 그 당시 부모님의 뭐 반대라던가 이런 건 없었나요? 엄청 심하셨죠. 그 마지막 직장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 직장을 되게 좋아하셨죠, 들어갔을 때. 근데 이제 그거를 때려치고 나온다고 하니까 솔직히 후회해본 적 이제 뭐 후회라기보다는 힘든 순간은 되게 많았죠. 개그맨 공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들어간 극장이 사라지고 들어가는 데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 5년 6년째 지금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에서는 후회는 없는데 힘든 건 맞습니다. 혹시 광원님은 네. 학창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나요? 이렇게 막 특출나진 않았고요. 반에서 그냥 잔잔하게 드립치고 공부도 뭐 특출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. 아 그래도 네. 성균관대를 네. 들어가실 정도면은 어중간은 아니지 않나요? 조금 겸손해봤습니다. 가시죠. 네. 개그맨 네. 지망생 때 이제 네. 시험은 한 몇 번 정도나 보신 거예요? 마지막 공채 딱 한 번 봤어요. 장렬하게 1차에서 떨어졌죠. 네. 지망생 생활을 그러면 얼마나 하신 거죠? 아 저는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고 왜냐면 들어가서 2년 차에 극장이 망했어요. 네.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한 거죠. 오늘 방송은 언제 키시는 거예요? 원래 평일에는 밤 10시 이렇게 켜서 이제 한 새벽 3시, 4시까지 하는데 오늘 또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켜볼 수도 있고요. 뭐 방송이 그렇게 TV 방송처럼 막 그렇게 제약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자유로운 면은 있습니다.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예.
땀이 쪼그맣네요. 와 지금 날씨가 지금 네. 완전 폭염입니다. 근데 확실히 네. 프리랜서로 이렇게 오래 사셔서 그런지 네. 루틴 같은 거를 딱 어느 정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제가 안 그래도 그 얼마 전까지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. 뭐 아무리 병원 가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막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는 막 8시였다가 11시였다가 아. 12시였다가 일어나는 시간부터 제 멋대로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도 완전 제 멋대로 뭐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일어나는 시간도 지키고 일주일에 뭐 두 번 이상 혹은 세 번 이상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금세 좋아지더라고요.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? 방송에서 요즘 하는 게임인데 미리 좀 연습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새로운 게임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못하면은 사람들이 또 재미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미리 좀 뭐 콤보 같은 것도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. 게임 방송을 하시니까 네. 직업적으로 좀 게임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항상 있으신 건가 보네요. 그렇죠. 이게 사람들이 어쨌든 봐야 되잖아요. 어느 정도 내가 이 게임에 대해 좀 시스템 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전 연습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원래 게임을 좀 좋아하세요?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. 게임을 이제 일적으로 하게 되면 재미가 좀 덜하지 않나요? 혼자서 게임을 할 때보다 재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이걸 연구를 해야 되고 그냥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해서 뭐 이기면 되는데 방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멋지게 이겨야 되거든요. 지금 연습하는 것도 그런 거에 일환이다 보니까 좀 더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죠. 아 됐다! 아 됐다 됐다! 아씨 지금 뭐가 된 거예요? 멋쟁이 콤보를 성공한 거죠 지금. 네, 아씨 드디어 됐다. 개인 방송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5년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제 2018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. 개인 방송하면서 고충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제가 아직은 규모가 작은 방송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시청자 수예요. 초창기 때는 진짜 막 4명 고던 때가 있었거든요. 그 4명이 유튜브, 아프리카, 트위치, 그다음에 카카오 TV 이렇게 4개를 동시에 송출했는데 거기서 각각 한 명씩. 그게 다 제 아이디입니다. 그래서 저 혼자 막 좋아하고 리액션을 해도 아무도 없으니까. 자괴감이 많이 오더라고요, 그때. 네네. 아, 일부의 저스 채팅.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, 예. 아, 옷을 그런 걸로 해서 보여주는 걸로. 오,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동묘 시장을 그러면 한번 같이 가시죠. 조끼, 선글라스, 네. 누구랑 통화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아, 우리 저기 매니저가 있어요. 그 매니저님이 이제 기획 총괄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랑 오늘 방송 어떻게 할지 회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. 개인 방송이라고 네. 해서 그냥 혼자 프리하게 이렇게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네. 기획 과정도 또 이렇게 매일매일 거치시고 그쵸. 준비를 하는 거예요? 아 저희는 뭐 규모는 작지만 아마추어지만 프로를 지향하는 의기투합한 단체 두 명밖에 없지만 예. 그런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기획에서부터 뭐 실행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은 뭐가 재밌었나 뭐가 재미없었나 뭐 이런 과정들을 거의 매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광호님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제 방송 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방송하기 전에 목을 좀 푸는 건가요? 예예 예. 그 방송하는데 방해되니까 좀 말 좀 안 거시면 안 될까요? 아 네, 알겠습니다. 네. 매일 하더라도 할 때마다 항상 좀 긴장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? 이 직전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. 아... 그러니까 사실은 뭐 들어가면 뭐 긴장될 일이 사실 없거든요. 근데 요 오프닝 요거 나올 때 요때가 제일 긴장이 돼. 그리고 켤 때부터 이게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어요. 그만 5분 동안 저 혼자 떠들어야 돼요.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부담 요소인 것 같아요. 이게 시청자가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죠. 안 되는 거예요. 예. 누가 말 없이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아..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혼자 주저주저 해줘야 됩니다. 아, 시작합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께 오늘 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. 제가 콤보를 좀 연습을 해봤는데 이거 이따가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복장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.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재밌게 레스게리롱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오케이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바이바이 오케이 아 이제 방송 마치신 건가요? 네 껐습니다. 예. 개인 방송 하시면서 네. 월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? 월 수입이
고정적이지가 않아요. 예를 들면은 진짜 어떤 날에는 진짜 감사하게도 후원을 많이 받아서 뭐 1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달에는 절반도 안 되고 좀 들쭉날쭉하거든요. 강원님 주변에 이제 또래 친구들은 뭐 결혼도 하고 네. 회사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도 잡고 네. 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주변 지인들 보면은 뭐 부럽거나 그러시진 않으신지? 아 그게 갑자기 아니 땀 나가지고 아, 예, 땀, 아, 예. 예, 땀 나가지고 아, 예. 사실 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뭐 부럽다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있잖아요. 그게 저는 좀 부러운 거죠. 이 친구들은 어찌됐건 뭐 애를 낳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이런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들의 그런 안정성이 부럽지 그들의 회사에서의 어떤 성과, 명성,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이 부럽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광원님한테 네. 삼성전자에서 예. 내일 바로 출근하세요. 그 대신 방송 관련된 일은 다 이제 때려치세요. 아. 하면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연봉은 근데 어느 정도? 8천 정도? 아, 뭐 1억 정도 됐을 모르겠는데. 아, 농담이고요. 사실 뭐 연봉이 얼마가 되든 뭐 물질적인 면이 연봉 몇 억씩 준다든지 그런 걸로 저를 다시 회사로 오게 유혹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연봉이 예. 100억이라면 어디서? 삼성에서. 삼성이요? 자, 이재용 회장님 반갑습니다. 저희가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양복도 지금 파란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예, 바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이거 뭐 방송 다 때려쳐. 이거 뭐 있어. 농담입니다. 예, 농담이고요. 예. 인터뷰하는 중에 자꾸 뒤에 이렇게 네. 눈에 좀 띄는데 네. 수학의 정석이 아. 이건 뭐죠? 기가 막히게 제가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던 그때 공부했던 걸 아직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? 이렇게 해놔야 이제 또 디스플레이 효과가 있거든요. 아. 책꽂이가 비어 있으면 좀 방송할 때 허전하잖아요. 아, 그죠. 10년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어요. 전혀 수학에 관심이 없습니다. 어머님 갑자기 옷은 네. 왜 갈아입으시는 거죠? 아, 이제 저 뭐 학원 가야 되니까 아. 네, 출근하려면 또 그래도 깔끔하게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얘들아, 조용히 해야 된단다.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바로 학원으로 가시나요? 가기 전에 오늘 뭘 가르칠지 이제 준비는 좀 해야 되니까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잠깐 프리뷰도 좀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그래도 애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 약간 그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. 이게 확실히 제가 아는 거랑 그 아는 거를 애들한테 전달하는 게 차이가 크더라고요.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, 이게.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애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 아... 그 이해를 못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마치 네. 그 운동선수 중에 막 스타 선수가 감독이 되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답답해요, 저도 막. 근데 강원님은 네. 스타가 아니시잖아요. 그러니까 답답만 한 거죠.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하지는 않고 아, 예, 네. 답답만 하니까 아, 속으로 삭히고 아,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. 학원 강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3, 4년 된 것 같아요. 극장 들어가면서부터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알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광원님 지금은 네. 이제 학원으로 가신 건가요? 네, 이제 출근합니다. 한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하신 거예요? 지금은 이제 4시간 정도. 중학교 2학년이랑 3학년. 학원은 일주일에 몇 번 가시는 거예요? 일주일에 3번 갑니다. 최소한의 진짜 살만큼만 딱 버는 걸로. 그 이상 가면은 이제 제가 하는 거를 너무 방해할 것 같아가지고. 혹시 학생들은 네. 광원님이 이렇게 네. 방송 일 하시는 거 알고 있나요? 아, 전혀 모릅니다. 실제로 제가 지금 3번째 학원인데 2번째 학원 때 제가 개그맨 김대범 씨 영상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. 그 영상이 퍼진 거예요. 아... 그래서 애들이 막 선생님 거기 뭐예요? 선생님 누구예요? 막 하면서 원장 선생님은 주 선생님 잘 봤어요. 막 이러니까 강의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딱 느꼈던 게 지금 학원에는 절대 감추자. 저 근데 뭐 언제까지 따라오실 거예요? 아 학원까지 이제. 알려지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. 아... 여기까지만 오세요. 됐어요. 아, 갈게요. 학원은... 아 갈게요. 아, 예. 이따 봬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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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세요. 광원님 강의는 마치셨나요? 네, 끝났습니다. 아... 또 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. 아... 그래서 지금 약간 운동하러 아... 네, 운동하러 왔습니다. 아무리 피곤해도 이거 안 하면은 무너져요, 몸이. 지금 이게 네. 관리하신 건가요? 아, 뭐 배를 여기서 한번?
유산소 운동. 이게 허벅지 운동, 근력 운동도 되고 전혀 안 힘들어요. 전혀 안 힘들어요. 예.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개인 방송도 네. 하시고 네. 학원에서 수업도 이제 가르치시고 많이 피곤하시지 않으세요?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. 네. 전혀 피곤하지 않고 사실은 몸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필수 과정들이니까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네. 집에 가셔서 좀 오늘은 이제 쉬시는 건가요? 원래 또 정규 방송이 이제 오후 10시부터니까 그 방송을 또 이제 해야죠. 강원님 인생의 최종 네.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저의 최종 목표는 할리우드에 가는 게 미국에 미국 할리우드? 예, 할리우드에 가는 게 저의 목표고 할리우드에 간다라는 게 꼭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찍어야 된다든지 배우가 돼야 된다든지 라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뭐 갈 수 있지 않을까. 제일 가까운 목표로는 TV에 나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아니 뭐 요즘에는 꼭 개그맨이 아니더라도 배우가 아니더라도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명해지거나 뭐 그 분야에 좀 특출한 재능을 보이게 되면 방송국에서 찾아주는 것 같더라고요.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걸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는 TV에 나오는 게 네, 제 목표입니다.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네. 편하게 해주세요.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좀 틀에 박혀 살아오신 분들은 한 번씩 그런 생각 할 거예요.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혹은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. 근데 두려워서 도전을 많이들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꼭 제가 이렇게 지금은 거지같이 살지만 나중에 꼭 성공을 해서 이렇게 하면 늦은 나이지만 뭔가를 시작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좋은 선례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